저는 오종원이라고 합니다. 소울 잉크의 CM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울 잉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서 의료기기 시장을 변화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소울 카운트라는 주요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to talk about solving. 먼저 소울 잉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CSU 이미지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셀 카운팅을 할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제품들이 지금까지 많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요. 한국은 현재 이러한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the core competencies of solving 소울 잉크의 and 핵심 역량에 that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먼저 solving소울 and 잉크는 lens freeze 렌즈 프리지 이미지 is 센서 기술 utilized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에 활용이 될수 있고, IEC와 함께 전 세계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및전 세계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공학 부문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핵심 역량인 렌즈가 없는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전통 렌즈보다 정확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렌즈는 렌즈에서 CMOS 이미지 센서와는 달리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정확성이 높습니다. CMOS 센서는 광학적 민감도가 우수합니다. 기존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3cm까지 스태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사물 간에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학적인 민감도는 기존의 렌즈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MOS 이미지 기술은 가격 경쟁력도 우수합니다. 더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IS 기술의 국제 표준을 이끌고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센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소울 잉크는 렌즈 프리지 CIS 시스템을 넘어서 바이오 인포메이션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울 잉크는 세 가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셀 카운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셀 그리고 드러그 스크리닝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IDF와 MDF 이미징 기술을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울 잉크의 협업과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셀 카운터를 개발했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AI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에는 저희가 IDX R&D를 진행하고 MDF 프로덕트도 나올 예정입니다. Using 이 렌즈 프리 이미지 센서 핵심 역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AI 알고리즘도 활용을 소프트웨어에서 하는데요. 또 카트리지와 바이오 리에이전트도 저희가 핵심 역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질환이나 비감염 질환에서 활용이 될수 있고요. Infectious disease. As you can see, the market size of application 이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저희의 플래그십 제품인 소울 카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ually, photons can be used 소울 카운트는 for
인간이나 동물의 줄기세포, 암세포, 혈액세포 카운팅을 할 때에 높은 품질과 일관성 그리고 바이어빌리티를 자랑합니다. 시모스 기술을 T-cell 테라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소울 카운트가 사용을 한다면은 블러드 샘플이나 아니면 다른 샘플의 바이어빌리티도 활용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셀 카운팅을 매뉴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노력이 수반됩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셀 카운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니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토, 자동으로 셀 카운팅을 하려면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아니면 클러스터 타입 셀에 대해서 분석 능력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셀 카운팅 기술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소울 잉크는 웹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해서 고객이 기존의 이미지와 시모스 오토셀 카운팅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셀 타입에 대한 최적화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울 잉크가 개발한 AI로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공유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한 바 있습니다. 소울 카운티의 진보된 셀 카운팅 기술은 매뉴얼에서 자동으로 셀 카운팅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연구자들이 쉽게 겪게 되는 정확성의 문제 그리고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은 매뉴얼보다는 10배 향상되고 현재 오토셀 카운트 기술보다는 정확성이 2.8배 높습니다. 경쟁력은 2배 향상시켰고 경량 구조 때문에 이동하기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소울 카운트가 다른 회사의 경쟁 제품 대비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가능하고요. 와이파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울 카운트가 경쟁 제품 대비 탁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이 있습니다. 카트리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 간 공유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모델을 통해서 가격 차별화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 구독 모델도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울 잉크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네트워크로 소울 카운터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국에 그리고 해외 기관들 그리고 ISO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소울 잉크가 설립되었고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소울 잉크의 회사명이 솔립인데요. 이것은 또 SOL이 솔라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SOL, 소울은 솔루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소울 잉크에 대해서 또 소울 카운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